1905년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발표하며 인류의 과학기술을 적어도 수세기 이상 앞당긴 아인슈타인. 인류는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부르며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그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고, 이는 결국 그를 레전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의 역적들을 무너뜨릴 논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양자역학이었죠. 그는 일평생 양자역학을 거부했지만 점자 양자역학의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학계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통일장 이론이었죠. 통일장 이론을 성공적으로 발표하기만 한다면 여지껏 수천 년간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던 인류의 노력이 달성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천재 아인슈타인마저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통일장 이론을 풀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 후대의 학자들은 수십 명 이상의 머리를 맞대어 기어이 모든 것을 설명할 이론을 만들어버리고 마는데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 우주의 정체를 완벽히 설명할 기적의 이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의도치 않게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시 과학계는 이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믿었지만 1927년에 조르주 르메트르의 아이디어와 1929년 허블의 결정적인 발견으로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다른 것에 주목하기로 합니다. 이 드넓은 우주가 고작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현재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물론 현재 익히 알려진 자연의 힘 네 가지 역시 하나의 힘에서 파생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는 수학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수학계에는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멋지고 어떤 보물보다 진귀한 등식이라고 평가받는 오일러 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자연상수 2와 허수 i, 원주율 파이가 더하기 곱하기 거듭제곱으로 만나 딱 떨어지는 정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죠. 게다가 더욱이 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파동함수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결국 자연이 이렇게 간단한 식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고 믿었고,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복잡한 자연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론, 혹은 Theory of Everything, 일명 TOE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입자 가속기를 통해 입자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 역시 사실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죠. 아인슈타인 역시 중력 이론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떠한 업적을 쫓기보다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던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시 알려져 있던 자연계의 유일한 힘,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가 더 이상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두 힘 사이에서 그 어떠한 연관성도 찾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중력과 다른 힘들을 통합하는 것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발견된 나머지 자연계 힘인 양력, 전자기력은 통합에 성공하였으며, 이후에는 대통일장 이론으로 강력까지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중력은 합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증오하던 학문인 양자역학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우주급 스케일의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는 양자역학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우주급 스케일의 거시 세계와 원자급 스케일의 미시 세계, 과연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 그 사이 어딘가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원자가 한 개의 이야기가 미시세계라면 원자가 1만 개쯤 모이면 거시세계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도 하나였으며,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과제이기도 하죠. 때문에 현재 미시세계에서 주로 관련이 깊은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은 대통일장 이론이라는 이름에 의해 통합이 되려는 건덕지가 보이는 반면, 중력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인류의 과학 연구의 목적인 우주의 비밀, 빅뱅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하나로 합치거나 혹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에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우주는 한 점에서 팽창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우주의 초기는 극단적인 고밀도의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한 점에 현재 광활한 우주를 응축시켜 놓은 질량이 모여 있다 보니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당시 시공간의 왜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환경이라면 양자역학에게도 크던 작던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특수한 상황이기에 중력과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하나의 법칙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실제로 중력을 제외한 자연계의 힘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만큼 중력까지 통합하게 된다면 하나의 법칙으로 적용되었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러니까 빅뱅의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고 현재 과학자들은 모든 것의 이론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물리학자는 끝내 중력을 통합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에나 중력을 합칠 방법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 중 가장 신뢰받고 있는 것은 표준 무형인데요. 아마 과학 시간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해 우리 우주가 30개의 기본 입자와 4개의 기본 상호작용으로 모두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꽤나 오랜 기간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만큼 자연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현상들은 이 표준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모든 것의 이론 그 자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19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왜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우주적 현상이 설명될 뿐 왜 그 값이 정해졌는지는 모른다는 건데 물론 우연히 그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전혀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정밀한 우주가 단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이유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나게 된 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표준 모형의 결정적인 문제는 기본 상호작용으로 제일 먼저 밝혀진 중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의 크기를 점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력을 설명하려면 중력을 서술하는 데 필요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서술하는 양자역학이 필요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를 풀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결합하게 되면 무한대의 확률이라는 이상한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다른 힘들과 통합할 수 없었던 이유이죠. 다시 말해 표준 모형으로는 중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하는 기본 입자가 30개나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사실은 이 기본 입자들마저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촉근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촉근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30개의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에 따라 기본 입자의 질량, 전하, 색전하, 스핀 등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끈이 진동하여 입자의 성질을 부여한다니 굉장히 뜬금없고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끈일까? 1960년대 이탈리아의 입자 물리학자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는 기본 상호작용 중 강력의 결합세기를 서술하는 방정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식이 오일러 베타 함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식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봤더니 강력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가까이 접근한 두 개의 끈이 진동하다가 멀어지는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실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촉근 이론이 태동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연구되며 사용하는 수학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촉근 이론이 등장하였지만 1995년 에드워드 위튼이 다섯 가지의 촉근 이론은 자신이 발표한 M 이론의 극한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1차원의 끈이 진동하면서 기본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은 물론 중력까지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연구가 됨에 따라 M 이론에서 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핀 2의 입자가 중력자인 것도 밝혀졌고 그동안 증명하지 못했던 페르미온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촉근 이론은 우주를 설명할 강력한 이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의 이론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엄청난 이론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특정 에너지에서 모두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10의 19제곱 기가 전자 볼트로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대략 1000조배나 큰 수준이죠.
게다가 4차원 이상의 초공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로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촉근이론이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모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촉근이론만큼 표준 모형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론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로 중력이라는 힘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 아인슈타인. 이제 그의 다음 목표는 중력을 다른 기본 상호작용과 통합하여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가 선택했던 중력과 전자기력의 통합은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힘의 통합을 먼저 연구했다면 그리고 단 10년만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모든 기본 상호작용을 통합하고 우주의 비밀마저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촉근이론 혹은 M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 인류가 제2단계 문명 정도는 되어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2250년 정도는 되어야 인류가 제1문명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니 수백 년이 흘러도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 우주는 간단한 수식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으며 아인슈타인은 이미 이를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은 가능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